안녕하세요. 모블모블의 모블리입니다. 오늘은 아이패드 케이스를 준비했어요. 제가 이렇게 사 모으려고 산 건 아닌데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많아졌죠.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구매하실 때 고려하셔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. 처음에 제가 산 거는 이 케이스예요. 이 케이스를 왜 샀냐면 싸고 그 다음에 그때가 이제 아이패드가 출시하기 전이라서 출시 전에 좀 아이패드 크기를 좀 알고 싶어서 이거를 사기도 했거든요. 그래서 캔버스 재질 마감으로 되어 있는 게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고 제가 회색 성애자라서 회색한 걸 좋아해요. 약간 회색빛이 도는 캔버스 재질이라는 게 되게 좋았고 뭐 마감 좋고 괜찮아요. 그런데 얘를 딱 받는 순간에 이 커버가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. 그래서 아 이거 커버 굉장히 무겁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요거를 아이패드랑 딱 결합해보면 이렇게 딱 끼면 딱 맞죠? 딱 맞고 뭐 나오는 데도 없고 괜찮아요. 요 되게 좋았던 부분이 요 끄트머리에 요 부분에 모서리가 이렇게 딱 맞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넘어가지 않는 요런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. 그리고 이 까만색 플라스틱 부분도 솔직히 좀 싸 보이긴 하지만 뭐랄까 되게 튼튼한 느낌? 그리고 2만원짜리 케이스에 뭐 그렇게 많은 걸 바랄 순 없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 되게 좋았는데요.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여기가 이렇게 단차가 살짝 내려가요. 이게 조금 올라가서 보호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마감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들었습니다. 제가 이 케이스를 잘 못 쓰겠다라고 생각한 그 단점은 무거워요. 아 이러면 내가 11.9인치를 못 쓰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좀 무거운 점이 단점이었던 것 같습니다. 자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이거였는데요. ESR에서 나오는 폴리오 케이스예요. 제가 굳이 브랜드까지 설명을 한 이유는 제가 ESR에서 받은 건 없어요. 그런데 이게 이제 애플 정품 폴리오 케이스랑 똑같이 생겼어요. 굉장히 얇고 가벼워요. 되게 가벼워요. 그래서 아, 이 가벼움에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가벼운데 자력이 굉장히 강합니다.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가지고 지금도 요즘에도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. 딱 놓으면 이 자력이 되게 강해서 여기 놨을 때 이게 잘 안 떨어져요. 옆으로 빼려고 하면 이렇게 뭘 거치해 놨을 때 내가 이게 뭐 흘러내릴 것 같다 이런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아요.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게 이렇게 딱 맞게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요 단차도 나름 잘 맞아서 그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. 정품 애플 폴리오 케이스에 비해 가격은 한 반 정도 수준인데 뭐 마감이나 무게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 겉에 재질은 그 애플 정품하고 비슷한 재질이에요. 약간 딱딱하지만 그래도 좀 폭신폭신하고 잘 보호해줄 것 같은 재질이에요. 뒷면도 마찬가지예요. 아 그리고 이걸 딱 끼는 순간 아 사람이 되게 간사하구나. 아 난 12.9인치 괜찮을 것 같은데? 이렇게 갖고 다니면 될 것 같은데?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아 제가 이렇게 간사한 사람인지 요번에 알았습니다. 들고 다니면 하는데? 이렇게 해서 펜을 이렇게 한번 써볼까? 괜찮은데? 이렇게 뒤쪽으로 했을 때 이렇게 탁 해서 요 커버가 뒤에 딱 붙죠? 되게 강하게 잘 붙어요. 케이스 없이 들고 다니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죠. 당연하지만 옆에 커버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꽁 찍었을 때는 보호할 수가 없겠죠. 그거는 이제 신경 써서 써야 되는 부분이죠. 네. 자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는 제가 이 폴리오 케이스를 쓰다 보니까 이게 옆에가 보호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아쉬운 거예요. 그래서 옆에 보호되는 이런 플라스틱으로 된 케이스를 한번 사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거를 좀 구매를 했습니다. 이건 진짜 제일 싸요. 이게 가격이 14,000원이었던 것 같아요. 13,900원 그 정도에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고요. 브랜드는 여기에도 안 써있고 홈페이지도 안 써있어요. 그냥 12.9인치 아이패드 케이스라고만 써있어요. 싼 김에 한번 사봤죠? 싸게 샀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은 상당히 좋았어요. 이렇게 딱 들어가 있고 스피커 구멍이 살짝 안 맞아요. 그건 뭐 마이너 이슈라고 칩시다. 스피커 구멍이 약간 반쯤 나가 있어요. 요거는 이제 밖에 마감 부분의 재질은 전형적인 레자 느낌이라고 할 수 있죠. 네, 레자 합성 피혁 그냥 괜찮아요. 이렇게 뭐가 이렇게 뾰족한 게 이렇게 부딪혀도 잘 방어해 줄 수 있는 느낌. 그래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이 케이스가 가장 안타까웠던 게 그 자력이 되게 약해요. 그리고 무게가 또 꽤 무겁습니다. 특히 이게 커버들이 계속 무겁더라고요. 커버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. 다들 왜 그렇게 이 커버는 이렇게 가볍게 만들면서 이 왜 다 커버가 무거운지 모르겠어요.
두껍고 무거워요. 이게 안 써보고 만드나 봐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구매한, 며칠 전에 구매한 이제 ESR에서 파는 이 플라스틱 커버, 스마트 커버를 좀 사봤습니다. 요거는 가격이 한 2만원 정도에 샀어요. 그 전에 14,000원짜리보다 요 안에 재질이라든지 이런게 이런 약간 스웨이드? 까진 아니지만 스웨이드 느낌의 재질도 상당히 좋고, 그리고 요 관절 부분에 이렇게 물컹물컹 거리는 느낌이 되게 좋아요. 그러니까 관절이 잘 넘어가고 잘 움직이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은 되게 좋았고, 이걸 제가 사게 된 이유가 페이지에 제가 이렇게 케이스를 쭉 보고 있는데 이게 무게가 199g이라는 거예요. 그런데 얘가 스펙상으로 206g으로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206g인데 얘가 199g이면 뭐 이거보다 더 가볍다고? 그런데 더 가벼운데 여기가 모서리가 보호가 된다고? 대박인데? 심지어 가격도 싸고? 그래서 구매했어요. 그런데 사보니까 이게 무거워요. 왜죠? 색깔도 괜찮고, 그런데 이 커버가 무거워요. 커버가 이 부분이 물론 다른 것들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지만 그래도 얘 무게가 있어요. 그래서 좀 실망을 했어요. 2만원짜리 케이스로는 되게 괜찮아요. 마감도 이렇게 딱 잘 맞고 꽉 끼워서 딱 넣으면 딱 잘 맞죠? ESR 케이스들이 좀 자력이 강한 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딱 잘 맞고 잘 괜찮은데, 어떤 분이 Q&A에 이렇게 뒤로 하면 이게 뒤에 붙나요? 라고 했는데 되게 자신감 있게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네! 붙어요! 라고 했는데 안 붙습니다. 아, 네. 이거 무슨 자신감이죠? 이 케이스 자체는 잘못한 게 없어요. 요거 빼고는, 요거 좀 삐져나온 거 빼고는 이 케이스는 굉장히 괜찮은 케이스예요. 그 재질도 레자인데 약간 반딱반딱한, 얘보다 더 반딱반딱한 느낌의 재질인데, 재질도 그냥 괜찮아요. 재질도 괜찮은데 다 좋은데 설명이랑 틀린 부분, 홈페이지 설명도 틀렸고 저희 Q&A 답변하시는 분의 답변도 틀렸고,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. 자, 그래서 제가 스펙상의 무게를 말씀드리면 얘가 290g, 그리고 얘가 206g, 얘가 310g이었나? 310g, 그다음에 얘가 199g. 이 스펙으로 되어 있어요. 홈페이지 상에는 설명은 되어 있는데 이게 못 믿겠잖아요.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. 아니, 이게 제일 무겁거든요. 딱 봤을 때 들어보면.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저울을 준비했어요. 이거 다이소에서 5,000원이면 사더라고요. 여기 되게 싸요. 되게 싼데 되게 좋아요. 이런 걸 이렇게 딱 재면 꽤 정확하게 무게가 측정이 됩니다. 홈페이지는 290g으로 되어 있던 요 덕스 케이스 345g입니다. 네. 틀렸죠? 설명 틀렸어요. 두 번째에 206g으로 써 있었어요. 204g. 요건 맞았네요. 아, 그리고 현재 요거 지금 들어가 보시면 230g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요거 안감을 교체하거나 약간 바뀌었나봐요.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저의 예상이에요. 아무튼 그렇고, 세 번째, 요게 이제 310g으로 되어있었나? 네. 브랜드 없는 케이스 303g. 얘는 틀렸는데 더 가볍죠? 300g이 300g 정도 되네요. 그리고 마지막에 이 199g짜리죠 286g. 얘보다 얘가 가볍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. 자, 하긴 저처럼 이렇게 사가지고 무게 재보는 사람 이런 또라이도 없을 거예요. 그쵸? 참. 스펙보다 한 100g 더 무겁잖아요. 이거 바로 잡아주세요. 아니면 199g짜리를 만들어주시면 제가 살게요. 그럼 땡큐지. 제일 가벼운 건 따라예요.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12.9인치가 기본적으로 630g이에요. 무겁기 때문에 케이스는 최대한 가벼운 걸 쓰고 싶어요.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얘를 계속 쓰지 않을까? 뭐 그런 생각도 있어요.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. 케이스를 볼 때 자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거를 케이스를 꼈을 때 커버가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아야 돼요. 이게 탁 붙어서 딱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.
그리고 이걸 세웠을 때 여기 탁 잘 붙어서 이거를 세워서 뭔가를 볼 때 이렇게 해도 안 떨어져야 되거든요.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좀 믿음이 되게 없어지고 되게 불안해요.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도 이렇게 버텨줘야 돼요. 다른 케이스들은 잘 괜찮은데 그 싼 케이스 있죠. 제가 13,000원짜리 요거 브랜드 없는 거, 얘가 진짜 얘는 진짜 못 쓸 건 게, 뭐 무게는 뭐 버틴다고 칩시다. 내가 팔 힘을 기르고 뭐 이러면 되죠. 근데 얘는 이렇게 밀잖아요. 이렇게 세게 밀면 이렇게 내려가요. 케이스 무게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이거는 이제 못 쓸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 무게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딱 붙였을 때 이것도 이렇게 내려가요. 그래서 자석이 약하면 쓰고 못 쓰고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. 얘 같은 경우는 자력이 은근히 괜찮습니다. 그래서 딱 들어갔을 때 밀었을 때 안 내려가죠. 안 내려가요. 이렇게 놨을 때도 안 내려가요. 이제 자력을 측정할 수는 없죠. 이게 안타까운 게 인터넷으로 살 때 자력을 측정할 수는 없는데 사실 때 자력이 세다라는 설명이 굳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. 아, 우리 건 자력이 정말 셉니다. 그런 곳에서 사고요. 그런 브랜드를 사시고요. 그 다음에 자력이 근데 샀는데 안 세요. 반품하세요. 자력이 약하면 못 써요. 지금까지 제가 구매해서 실제로 다 써본 케이스 4가지에 대한 리뷰를 해봤는데요. 댓글에 본인이 쓰고 있는 케이스에 대한 설명이나 추천, 아니면 이 케이스는 진짜 못 쓰겠다, 피해라, 이런 것들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이 영상을 보시고 케이스를 구매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. 그래서 댓글에 본인의 경험 같은 것도 공유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더 신박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끝! 이렇게 되면 가격이 애플 정품 케이스 가격이 돼버리네요. 그냥 정품 살걸 그랬나?